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반갑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여러분 벌써 4월에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네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통합 예배로 또 같이 만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차세대 예배로 만나니까 너무너무 더욱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변함없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앞뒤 좌우 모두의 눈을 맞추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향해서 같이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와 축복을 들으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 맞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또 즐겁게 찬양과 경배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해도 좋고 또 율동을 따라해도 좋으니까 우리 기쁘게 힘차게 우리 주님만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혹시 더우시면은 꺼도 돼요. 떠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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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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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만을 기뻐 경배합시다. 전보다 더 주님을 기원해 내 말을 다하여 주님께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전심 다해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기 원한다고 세상 지식보다도 세상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예수님만을 내가 전부로 사랑하고 전부로 가지기 원한다고 그 간절한 믿음을 간절한 사모함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죽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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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모든 것만이 가장 주님이 주신 존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귀한 선물이자 은혜를, 아버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를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에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일들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라의 일들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일들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가정의 일들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학교와 학원의 모든 일들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긍휼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예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설아민 학생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방해하는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이 없게 하시고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만 머리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벌써 올해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에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문제없이 끝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삶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잘 새겨듣고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차세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우리 설아민 학생의 대표 기도 너무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말씀 사사기도 너무나 잘 읽고 있는 거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의 여정을 끝까지 해내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정말 삶의 곳곳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고 승리하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이렇게 또 차세대 예배 드리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단부를 같이 또 축복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지영이 형을 함께 또 축복하고 또 박현순 집사님의 특송도 듣고 또 지영이 형이 또 말씀 선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마음껏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지한 대로 모든 교제와 식사가 끝난 후에는 또 클린데이, 봄맞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대청소, 봄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도 우리가 소중히 아끼고 돌봐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일을 담당하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의 큰 은혜 안에서 이 봄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일에는 또 영유아 우리 아기들의 예배가 있고요.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지역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또 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또 같이 발걸음을 옮겨서 전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 주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에는 또 5월 5일 너무나 숫자만 들어도 날짜만 들어도 너무나 기쁜 어린이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주일이 어린이 날인데 우리 차세대 주일 또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오늘은 지영이 형을 축복하지만 또 그날은 우리 차세대 부서와 또 영유아 우리 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날의 기쁨도 우리가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연합과 또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묻거나 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네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더 꿈꾸고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설아민 큰형이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해서요. 이제 또 5월에도 또 우리 세 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또 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냥 막 강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유익과 더불어서 이 기도 훈련, 특별히 이 대표 기도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같이 체험하길 바라는 그 마음과 또 소망과 축복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오늘 큰형 얼마나 너무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막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 더 많이 사랑하시면서 축복하시니까 우리 같이 또 기도로 5월의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함없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 시간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인 영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영혼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지 못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있는 그곳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손에서 놓지 않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해야 하는 모든 말씀 제 입술에 넣어주셔서 온전히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바른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하나부터 열까지 주장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섬김들, 또 예물들, 봉헌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아낌없이 다시 베풀어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생활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 다시 영광 돌리고 복음에 사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심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모든 시간마다 또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차세대 부서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고 이미 이를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같이 읽은 이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알아도 다 아는 것도 허무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전도사를 처음 했는데요. 이 전도서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주 아주 특별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받은 지혜들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계속 이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되었죠. 솔로몬은요, 근데 전도서 말씀 처음부터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자신이 받은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주 열심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이상하다. 아니 뭐 많이 알면 똑똑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다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왜 솔로몬은 이 지식도 지혜도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금 알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요,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살펴보고 또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솔로몬한테는 그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자 해야만 하는 수고이기 때문이었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주인이신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람들한테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무겁고 힘든 짐을 지워준 것처럼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좋은 일도 많겠지만 괴롭고 힘든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다 이해해 보려고 이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내 지혜도 다 쏟아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막 지혜를 다 짜낸다 해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던 거예요. 또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신이 많은 걸 알고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일일이 다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또 세상에 부족한 것들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참 모든 게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 솔로몬은요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많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혜와 총명을 아주 심하게 많이 주셨고요.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 다른 모든 나라들에 퍼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막 왕들이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막 금은보화를 막 다 싸들고 사람들을 막 사신들을 보낼 정도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막 스바 여왕도 찾아오고요. 그러니까요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기 자신도 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고 또 연구를 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려고 했겠지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더 많이 부요해지고 강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뭐 자연에 대해서도요 모르는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도 고민하면서 애써서 다 재물도 더 많이 얻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이 전쟁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막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군대도 튼튼하게 더 든든하게 만들어서 정말 솔로몬이 가진 병거와 이 마병이 아주 많았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 뭐예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재판,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하려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아주 부더니도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는 걸 스스로 아주 자부하면서 당당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말씀 같이 읽어요. 전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모든 걸 다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은요 다 알아도 허무하다,
아는 게 많아도 허무하다. 그거였어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더라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가 하는 수고는요, 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 잡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아주 허무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요, 자기처럼,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막 얻으려고 막 부더니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번뇌, 이 괴로움도 많고 근심, 걱정과 고통이 늘어난다고 미리 알려주면서 조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모든 걸 알아도 하나님의 영역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그러니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 하려는 것도 정말 교만하고 허무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자신이 막 더 똑똑해지고 아는 게 많아지면요, 그걸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이 많은 게 아는 게 많아질수록 세상을 사는 게 되게 편하고 행복해지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대부분 뭐 그렇게 사는 걸 많이 보여주니까. 그런데요, 이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 아는 게 많을수록 더 괴롭고 힘든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되게 남을 더 이롭게 할 것 같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남을 도우려고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워도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대단하고 놀라워도요,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잖아요.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모든 게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히고요, 죽음이 두려워져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은 다음에 이 많은 것들은 어떡하지? 막 그런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려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회개. 오, 너무나 훌륭한 답이 나왔어요. 와, 그럼 그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님, 맞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정답이 다 나왔네요. 맞아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왜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을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세상에 각종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단해져도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막 로봇가 막 나오게 돼도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스스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실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도 다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요,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축복인 거는요,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라는 건요,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받은 이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실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떤 사명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요.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배우고 살펴봐요. 그 자체는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생이잖아요. 뭐 지금 배우는 것들도 재미가 있든지 재미가 없든지 성실하게 하는 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짜 지혜가 이 세상에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지혜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지고 대단해져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힘을 막 키워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걸 정말 100%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이런 일도, 내가 지금 겪는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처럼 나도 어떤 일이든 견딜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지, 이런 힘이 생기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단단한 믿음과 기쁨 그리고 놀라운 평안이 날마다 차오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주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져도 하나님 일을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 채 자기 지식과 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